어떻습니까? 그래. 그래, 자네가 내가 준 돈으로다가 대박 아이돌 키우고 있는 거지? 네. 사장님께서 투자하신 5억 원으로 대박 신인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애들 보고 말씀하시죠. 그래? 얘들아! 이게 뭐야? 이게 아이돌 뭐야 이거? 얘들아, 사장님한테 인사드려야지. 네. 아, 아 예, DCD 인더하우스. 안녕하세요, DCD입니다. 잠깐만, 이게 아이돌 저기, 그러니까 DCD는 뭐야? DCD는 뭐니? DCD. 어. 덕춘덕입니다. 뭐? 얘가 덕춘이, 얘가 춘덕이. 합쳐서 덕춘덕입니다. 덕춘덕이 뭐야? 너무 촌스럽잖아. 아이, 뭐 동방신기 윤호 최강창민처럼 닉네임 붙이면 괜찮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사계절처럼 개성이 뚜렷한 춘하춘덕. 스웨그 넘치는 남자 덩기덕춘입니다. 덩기덕춘더러러러 춘기덕춘덕. 야, 덩기덕춘더러러 같은 게 왜 나오냐? 왜 나와? 애들이 유학파라서요. 유학파할 때 덩기덕이 왜 나와? 안 돼, 이런 애들 안 돼. 이거 봐봐, 이거 얼굴도 이거 이래가지고 뭘, 이게 뭐야 지금 하는지 봐. 이 얼굴로 되겠냐고. 아, 저도 이대로는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애들 수술 날짜 잡아놨습니다. 그래, 뭐 눈, 코 막 싹 다 하는 수술이야? 용종 제거 수술입니다. 뭐? 야, 보여드려. 건강에 적신호 들어온 거 보여드려. 이게 육안으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어, 육안으로 뭐 어딜 보여줘, 어딜 보여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애들 이상하다고.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젊은 애들이 용종이 왜 있어? 애들이 야식을 많이 먹습니다. 이게 뭐야? 그래도 선생님이 다행히 빨리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뭐? 저는 빨리 가족들한테 연락 돌리라고 했습니다. 야, 너 큰일 났어.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이런 것들 갖고 왔어? 아유, 진짜 내가. 아, 답답해. 안 돼. 이런 애들 이거 뭐 할 줄 아는 거나 있어, 이거? 할 줄 아는... 사장님, 애들 정말 잘하는 거 많은 애들입니다. 어? 몸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뭐? 아크로바틱 아시죠? 오, 막 몸 유연하게 막 하는 거. 아, 그럼... 야, 안 되겠다. 야, 보여드려도 잘하는 거 있지, 아크로바틱? 어? 어? 손목에 엄지손가락 닿는 거 보여드려? 어, 야, 이게... 어? 너 팔꿈치에 혀 닿는 거 보여드려? 야, 저게... 이게 뭐야? 저 조금만 연습하면 반대쪽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저는 양쪽 다 가능합니다.